네, 동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제32호 원주민교회 쿠팡섬 건축을 위한 건축 자재를 사러 왔고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천정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저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신과 손질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글 원주민들이 이 글을 다 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건 이거 정글 크라미사로 내려서 보지 못했는데 지금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대로 보여드릴 거고요. 저는 지금 바닥에 크라믹을 설치하러 내려왔습니다. 바닥에 크라믹을 설치할 바닥 타일, 진짜 크라믹이라 그러네. 바닥 타일인데 바닥 타일을 지금 구입하러 내려왔는데요. 여기 가게가 도매상이라 굉장히 저렴한데 그냥 여기 중에서 이게 다 바닥 타일 종류예요. 바닥 타일 쫙 종류가 다 있죠. 여기 중에서 제일 비싼 걸로 샀습니다. 여기는 강대산 밑에 들어갈 바닥 타일이고 여기는 그 성도들이 안될 교회 바닥에 들어갈 바닥 타일 제일 비싼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비싼 걸 샀습니다. 참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여기 성도들이 좀 많이 협조를 굉장히 협조를 안 했거든요. 성도들을 돌아보면 사실 저 비싼 거 말고 싸구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싸구려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면 저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니까. 하여튼 그 마음으로 지금 바닥 타일을 이제 차에 싣고 이제 이게 너무 무거워서 저희가 차 두 대로 지금 트럭 두 대가 이렇게 나란히 서 있죠.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차 두 대로 갈 거고요. 또 여기 이제 제가 강단 뒷벽을 마무리 할 거 제가 계속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장식을 계속 챙겨가 봤는데 요거를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제 32 원주민교회 건축이 이제 바닥 타일 작업까지만 하면 일단은 저의 사명은 끝납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지금 33호 원주민교회 어제 헌금이 좀 왔는데 지금 어제부터 사실은 빈민촌 22호 집수리가 시작됐거든요. 어제부터 시작이 돼서 이번 주 주급이 인부들이 또 많이 늘어나서 100만 원 지금 예상하고 있고 어제 몇 분들께서 헌금을 보내주셔서 지금 76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주급이 먼저 채워져야 저희가 33호 원주민교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자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서 이게 끝마치기 전까지 1377만 원이 채워져서 아래로 전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적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성도도 짓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방문 선교사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